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는 운전하기 참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는 에어컨이 졸음 운전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예상밖의 일인데 왜 그런 것인지 정한희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혼자 승용차를 운전해봤습니다. 평소 차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기 중과 비슷한 500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농도가 1000ppm을 넘어서면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2000ppm 이상이면 두통이나 멀미가 날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10분 정도 지나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 승용차에 탔습니다. 400ppm이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창문을 닫고 주행을 시작하자 1분 30초 만에 1000ppm이 넘었고 3분 만에 2000ppm까지 도달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0ppm을 넘어서 측정 불가 수준까지 가는데 7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철 승용차로 가족 여행을 떠날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졸음 운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진짜로 피곤한데요. 네. 눈이 좀 저기 뭐야 좀 건조해지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1초만 졸아도 28m를 그대로 주행합니다. 운전자의 대처 능력도 떨어집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반응 시간이 길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처럼 찰나의 순간 깜빡 졸음 운전이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해서 에어컨을 외부 공기 유입 모드로 바꿔 순환시켜주고 창문을 내려 찬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합니다. 환기할 땐 운전석 창문과 대각선 뒷좌석의 창문을 함께 열면 더 효과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